6월도 이제 벌써 끝나가려고 하네요. 6월 이제 막바지인데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날이 뜨겁고 비가 오지 않아서 텃밭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식물들이 굉장히 말라서 아마 힘들어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비가 와서 굉장히 생생하게 꽃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지 않나 싶긴 한데 텃밭에 감자랑 양파가 아직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식물들이 꽃들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나서 너무 좋습니다. 연꽃이 봉우리를 막 올리고 봉우리가 커지더니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좀 작년에는 제가 하얀 연꽃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꽃이 약간 분홍빛으로 물들었는데 좀 특이해요. 오늘 저는 하얀 연꽃을 심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참 예쁘고 이게 조금 더 벌어져서 좀 많이 펴져 있는데 이렇게 좀 오므라지면 더 예쁜데 지금 조금 더 많이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와서 예쁘게 피워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연꽃을 보니까 훨씬 더 운치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연잎은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물방울이 굴러가서 지금 저희는 수반에 키워서 연잎이 작은데 커다란 연못에 키우면 연잎이 아주 커서 혹시 비가 이제 올 때 우산 대신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연꽃이 좀 예쁘게 피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감자랑 양파를 캐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해서 감자 양파를 못 캐고 그동안 이제 꽃밭에 정원에 밀어놨던 일을 오늘 했습니다. 이 여름에는 옮겨 심기를 하거나 꽃을 심으면 너무 날이 덥고 뜨거워서 이 식물들이 잘 살지를 못하는데 여름이라도 이렇게 비가 오면 옮겨 심어도 잘 살고 또 새로 꽃을 심어도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비가 오고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오늘 꽃밭을 새로 이제 다시 만들었는데요. 또 옮겨 심어야 될 걸 옮겨 심고 이렇게 심다 보면은 키가 또 작은 게 뒤로 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날이 뜨거우면 옮길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다 끝나서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만들어진 꽃밭은 이제 원래 꽃잔디가 가득 있었던 곳인데요. 이 꽃잔디가 참 예쁘기는 한데 봄에 활짝 피었다가 계속 이제 이파리만 자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면적을 꽃잔디가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꽃잔디를 한번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이제 비도 오고 해서 제가 꽃잔디를 한 3분의 2 정도 반 이상을 꽃잔디를 다 파내고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파낸 꽃잔디는 저희 집 밖에 경사지에 지난번에 경사지 꽃밭 만들기 위해서도 보여드렸는데 흙이 유실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어서 옮겨 심었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흐리기 때문에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이제 잘 활착이 되면 그쪽도 흙을 잡아주면서 예쁘게 꽃잔디가 필 것 같고요. 꽃잔디를 파낸 곳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또 심고 싶었던 야생화와 또 저희 정원에 있지만 자리가 잘못 좀 심어져서 자리가 좀 안 좋았던 애들을 옮겨 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먼저 그 대추나무를 제가 옮겼어요. 이 대추나무는 싹이 많이 나와서 여름에 이제 해가 쨍쨍할 때는 옮겨 심으면 죽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옮겨 심어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 3일간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마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추나무가 위치가 좀 안 좋아서 대추나무를 일단 옮겼고요.
이 대추나무는 제가 어린 묘목부터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서 잘 키워보려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꽤 많이 자랐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대추나무가 많이 자랐고 이게 이제 가지 한 다섯 개 정도만 남기고 이제 그 키울 생각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대추나무도 지금 이런 날씨에는 옮겨도 잘 삽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좀 옮겼고요. 아스틸베 꽃이 하얀색과 분홍색이 예쁘게 피었다가 이제 많이 져서 지금 씨가 맺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앞쪽으로 모양이 아스틸베 꽃이랑 좀 비슷한 그런 모양의 꼬리풀이라는 그런 꽃을 여기 심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연잎 양귀비가 있던 자리인데 그 연잎 양귀비가 요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서 걔를 좀 옮기고 요 꼬리풀을 아스틸베 옆에 같이 심어서 비슷한 모양의 꽃을 좀 보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하얀색과 분홍색이 있는데 하얀색 꽃은 지금 좀 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은 이제 봉오리가 많이 있는 걸 제가 사서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꽃을 살 때는 활짝 피어 있는 걸 사는 것보다 봉오리들이 많이 있는 걸 사야 계속 그 봉오리들이 피면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꽃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활짝 피어서 당장 예쁜 것보다는 꽃은 좀 덜 피어도 봉오리가 많은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봉오리가 많은 것들을 사서 심었습니다. 앞쪽에 있던 연잎 양귀비를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서 뒤쪽에 연잎 양귀비는 햇볕을 많이 보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그늘지게 뒤쪽으로 심었고요. 요거는 이제 하얀 양귀비 같은 꽃이 피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심어서 아마 꽃을 못 볼 것 같고 내년에 이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꽃을 좀 이제 보려고 그 양재동 화훼시장을 갔는데요. 꽃을 사는 것도 좋지만 또 가서 이렇게 꽃들을 둘러보는 것만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끔씩 화훼시장을 가는데 이제 오늘 마침 가서 둘러보다가 특이하게 그 이 무늬 바늘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늘꽃인데 키도 작고 잎에 무늬가 있어요. 특이한 모양으로 이게 흔한 건 아닌데 있어서 제가 요거를 데려왔습니다. 아주 그 특이하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늘꽃이니까 꽃은 바늘꽃이랑 비슷하게 필 것 같은데 지금 봉오리가 다 있어서 조금 있으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고 예뻐서 요것도 지금 심어봤습니다. 그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일부 꽃이 피어 있고 봉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제가 딱 봤는데 너무 예뻐서 여쭤보니까 제비 꽃갈콘이라고 이름도 참 특이한데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데려와서 여기 심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꽃이 피어서 예쁠 것 같아요. 색깔도 지금 저희 꽃밭에 이런 파란색 꽃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얼른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앞으로 꽃도 계속 필 거라 이것도 기대가 되는 꽃입니다. 잘 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여쭤봤더니 그래서 여기 같이 심었고요. 이건 물매화인데요. 제가 이제 그 꽃을 둘러보다가 꽃집 그 사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 꽃을 권하셔서 너무 예쁜 꽃이라고 꼭 심어보라고 권하셔서 잘 몰랐던 꽃인데 제가 이제 데려와서 심었는데요. 얘는 이름처럼 매화 꽃이 피면 매화 모양으로 꽃이 피고 지금부터 꽃이 9월까지 가을까지 계속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봉우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꽃들이 지금 다 이 봉우리들이 다 매화 모양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지금도 봉우리여서 꽃 모양은 안 보이는데요. 이것도 꽃도라지의 일종으로 제가 꽃도라지가 보라색으로 피는 그런 꽃도라지가 있는데 이거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더라고요. 제가 피어 있는 거를
봤는데 이제 저는 핀 걸 안 사고 봉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꽃을 오래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분홍색으로 피는 예쁜 꽃 도라지를 제가 심었고요. 이 꽃도라지는 일반 도라지에 비해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얘도 제가 봉우리인 상태를 데려왔는데요. 얘는 이제 솔채라고 꽃이 그 자주색 꽃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은색으로 점점이 박혀 있어서 마치 브로치 같이 그렇게 예쁜 그런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얘도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봉우리가 있어서 얘들이 다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는 이제 수꾼 코스모스죠. 한번 심으면 뿌리가 월동을 하고 매년 올라오는 그런 코스모스인데요. 그 뒤에 노란색 코스모스가 이제 문비미라고 이제 또 불리는 그런 노란색 그 수꾼 코스모스이고, 제가 원래 이제 이 수꾼 코스모스 노란색이 있었는데 저 뒤에 구석에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아서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옮겨 심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오늘 꽃시장에서 요 분홍색, 요걸 물비비라고 하더라고요. 요 분홍색 수꾼 코스모스가 있어서 같이 사서 같이 여기 심었습니다. 요 코스모스는 요 분홍색과 노란색은 노지 활동을 잘 하는데 색깔이 또 빨간색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썬빔이라고 하는데 걔는 조금 노지 활동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가능하면 노지 월동이 되는 거를 심는 게 전 좋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요거는 봄에 이제 예쁘게 봤던 분홍색 미니 찔레인데요. 요것도 지금 원래 있던 자리가 앞쪽으로 큰 그 커런트가 있어서 뒤쪽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질 않아서 제가 이제 옮겨 심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다가 오늘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좀 있었는데 이제 옮겨 심었기 때문에 꽃이 잘 피질 못할 것 같아서 다 쳐줬고요. 얘는 새순이 올라와서 또 꽃이 피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새순 올라와서 다시 꽃이 핍니다. 뿌리가 잘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또 그 앞으로 같은 미니질레인데요. 얘는 색깔이 빨간색으로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뻐서 같이 심었는데 그 장미 대신에 저는 정원 안에 장미가 없어서 장미 대신에 이렇게 이제 미니 찔레로 꽃은 작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황색도 있었는데 그 주황색은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좀 어느 날 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다가 오늘 빨간색 미니 찔레를 같이 심었습니다. 노지 활동이 잘 되고 잘 올라옵니다. 요거는 청화 쥐손이라고 쥐손이 계통인데요. 꽃이 그 파란색으로 핀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꽃이 필 거라서 제가 이제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꽃밭 만든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심어져 있는 것들은 다 월동이, 노지 월동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 노지 월동이 되는 것들이고 꽃이 이제 지금부터 피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서 심었고요. 뒤쪽으로는 그 꽃잔디를 일부 남겨서 뒤쪽으로 꽃잔디를 이제 보게 했고, 꽃잔디와 꽃밭 사이를 잔디 엣지로 경계를 해서 꽃잔디가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꽃잔디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서 이렇게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봉우리들이 앞으로 계속 피면 예쁘게 꽃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새로 만든 꽃밭 앞쪽으로 지금 이제 꽃이 펴서 요거를
제가 이제 가려다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저희가 이제 이 란타나라는 꽃인데, 이게 실내, 그러니까 실외 월동이, 노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데, 제가 봄에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가지치기를 많이 한 거를, 여기 앞에다 다 심었었거든요. 가지치기 한 거를. 근데 그 중에 이제 벌써, 요게 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란타나는 칠변화라고도 하는 그 꽃으로 꽃이 피면서 계속 색깔이 변해서 굉장히 그 예쁩니다. 꽃이 작지만 여러 가지 색깔의 그 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꽃의 색깔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벌써 이 삽목한 건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란타나가 굉장히 삽목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봄에 가지치기 한 거를 이런 식으로 꽃밭에 심어서 가을까지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이파리를 만지면 향도 좋고요. 그리고 요게 이 향이 또 벌레를 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삽목한 것들을 이렇게 적당한 곳에 심어 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지를 많이 잘라냈었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쭉 이렇게 앞쪽으로 심었습니다. 다 뿌리를 잘 내려서 지금 얘를 시작으로 해서 꽃들이 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란타나가 가을까지 예쁘게 꽃을 보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크는 식물들, 이제 가지치기 한 거를 이런 식으로 꽃밭에 심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사지 않아도 이렇게 1년생처럼 이렇게 보고, 또 뭐 월동을 못하니까 얘는 죽겠지만, 또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키우는 또 란타나, 또 봄에 가지치기해서 또 심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꽃이 이제 곧 활짝 필 것 같아요.